어, 뭐라고? 프린트? 안 갖고 왔어, 너? 야, 너 찾는다, 야. 권희야. 나 보는 거라고? 욕한 거 같은데? 사망해요. 사망해요. 준혁이야, 조혁이가 그런가? 준혁, 조준혁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준혁 죽여볼 거야. 사망해요 아니야? 아니 사망해요라고 보는데 난 누가 정영치 정영치야? 난 공개한데? 여기 담겨 있겠지 뭐 확실하지만은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를 아까 여자 목소리였어 남자 목소리 난 남자 어, 나 여자라 그랬지? 남자가 이렇게 부여 사랑한다고 하잖아 아 봐봐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하긴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나 머리 되게 멋있게 뚫었어 군대 가? 약간 군대 가는 느낌이야 자 오늘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할 건데 어 우리 이거 배웠어 김할 때 배운 건데 봐봐 얘들아 여기 보세요 1번 어 이제 제발 아니. 제발 무드가 뭐야 미래 과거 나 죽여버릴 거야. 쿠드머니. 켄의 과거 날라치기 합니다. 마이트 뭐야? 메이의 과거 다 죽여버릴 거야. 얘네 전부 다 현재다. 알았지? 우드, 쿠드, 마이트, 슈드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머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켄낫 할 거고요. 오케이? 자, 봐봐. 우드, 쿠드, 마이트는 뭐다? 무슨 뜻? 약한 추측입니다. 오케이. 약한 추측에다가 현재를 추측한 거다. 과거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우드, 쿠드, 마이트는 약한 추측, 약추측. 됐지? 그런데 캔나도 추측입니다. 데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측은 못 본 거야. 얘 봐봐 변태 같아 아닌 것 같아 인 것 같아 변태 같지 봤어 변태 거 봤어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 그냥 머리 스타일 보고 추측하는 거잖아
그만 농담인 거 알지? 또 막 자존심 상해서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 나 뭐 입고 별 때 또 나가서 잠깐 좀 없지? 하면 안 돼. 지금 끝까지 주사하잖아. 저 새끼는 사랑이라 해서 내가 쫓아가는 거야. 장영 팀 개새끼. 야, 쫓아, 진짜로. 여기서 뛰어내려, 진짜. 기파이어, 여기. 아니. 미친놈인데. 그래서 추측하는 거잖아. 이게 농담이야. 헤어스타일 보고 추측하는 거잖아. 얘 옷 입는 거 봐봐. 부자 같아, 아닌 거 같아. 아, 너 왜 그러니, 진짜. 나 부자 같잖아. 나이키 입었잖아. 나이스 입었으면 짝퉁이니까. 이제 나 옛날에는 이렇게 이거 많이 입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나이스. 맞았어? 나이스. 너무 자연스러워. 자, 요거 추측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가 꼭 들어가야 돼. 얘는 부자일지도 몰라. 얘는 이번 시험 쟤 봐봐. 표정 봐봐. 시험 잘 봤을 표정이 못 봤을 표정이 있어. 잘 봤, 시험 잘 보면 잘 본 것 같아. 잘 봤을지도 몰라. 이런 거. 오케이? 건이 봐봐. 여친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지? 너 없어 보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됐지? 너 여친 없지? 썸타운에 있어? 아니야. 엄마, 엄마. 와. 배신감. 너 썸타운에 있어? 지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야, 얘는 썸타운 너 뭐하냐, 너. 연필이 있어요. 어? 연필이 있어요. 너도 있어? 연필 사야 왔다네. 정, 이유는 뭐더라? 정미? 썸타운 있어? 와 진짜. 야 은지야 네. 뭐하니? 이상해요. 와 충격이네 진짜. 와 나도 빨리 여자친구 사귀어야겠어. 여자 사귀어요? 동생이 결혼하셨다는데요. 나 결혼했어요. 여자친구였어요. 자 얘는 추측이야. 알았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다. 나 뜻 알았어. 나 그냥 여기다 있겠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야. 니네가 쓰세요. 알았지? 얘는 무슨 뜻이야? 강한. 아니 강한 추측 아니야. 캔나스는 아. 나 봐봐. 여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 일리 없다 이거야. 여자 일리 없다. 뭐 이거 캔나스 캔트로 하면 안 돼. 뭐뭐 일리 없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슈 잠깐만 잠깐만. 슈드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는 뭐뭐임에 틀림없단데 틀림없단데 얘 다 적어 이거 아직 적으면 안될 텐데. 야 니가 복수로도 없냐? 빨리 끝내 복수로도. 야 뭐 한 장 한 장 한 장만 치워도 돼. 야 다른 거 치워. 그럼 바로 펴. 그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고등부과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제 고등부지기다.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봐 봐봐 봐봐. 아 맞다 아 맞다. 야 소개팅 갔어. 소개팅 갔는데 내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을 거야. 소개팅 갔는데 너 상대방 여자애가 야 가격 보지 말고 다 시켜 이렇게 얘기했어. 얘는 부자임에 틀림없는 거니 부자인 거니 아니면 부자인 거 같은 거니? 부자임에 틀림없는 거. 부자인 거 같은 거지. 야 메뉴로 속으면 안 돼. 그래요? 너네 메뉴로 속지 마라. 부자인 거 같은 거지? 김밥집. 어? 셋 중에 뭐야 그러면? He would be rich. He might be rich. 이렇게 써야 돼. 괜히 could는 뭐뭐 할 수 능력이 들어가야 돼. 뛸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딱 했는데 밑에 내려갔는데 차가 포르쉐야. 그럼 뭐야? 부자인에? 틀림없는 거지 뭘. 그치? 통장 봤더니 100억 있어. 그럼 얘 뭐야? 부자. 얘는 부자인 거지. 얘는 추측이 아니지. 그냥 부자다. He is rich지. 됐어? 그래서 약추, 얘는 뭐니? 강추, 얘는 뭐니? 의무,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질문. 여기 뒤에는 항상 뭐 써야 돼? D.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뒤에 항상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 그치? 그래, 니네도 알다시피
과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과거 추측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뒤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ED 붙이면 죽여버려. 여기 ED 쿠디도 진짜 죽인다. 머스티도 진짜 죽일 거야. 근데 여기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럼 과거 추측할 수 없잖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뒤에 have PP를 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번 내신 때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조동사의 대답. 조동사 과거 표현. 고등학교 때 시험 진짜 많이 나온다. 나 수능 얘기할게.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메리카 대륙에 갔더니 처음에 우리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 그때 거기 있던 원주민들 있지. 피부색이 무슨 색이야? 흑인이야, 동양인이야, 백인이야? 대답. 동양인이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메리카 대륙은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거야. 중국인이야, 중국. 근데 봤어 얘가? 이 글쓴이가 봤어? 중국 사람 건너가면 봤어? DNA는 거의 일치한데 봤냐고? 못 봤지? 그럼 추측해야 되지? 그러면 중국에서 건너갔음에 틀림없다 써야 되지. 근데 현재를 추측하는 거니 과거 추측하는 거니 그러면 must have pp 써야 돼. 그 정답이 must만 썼어. 오케이? 쓰는 문제다 이거.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여스 꼭 써줘. 대답, 지우 대답. 네. Would have pp 해서. 지우. 뭐뭐. 뭐뭐? 뭐뭐. 엿 쓰면 돼. 뭐뭐? 뭐야, 진짜 모르겠다. 아, 시발, 왜 이래. 시작. 뭐뭐. 아, 얘 원래 무슨 뜻이야? 원래 무슨 뜻이야? 원래 무슨 뜻이야? 아, 뭐뭐 일지도 모른다 하잖아. 어? 그럼 우리의 PP는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는 해지. 아, 아까 얘가 그렇게 말해서 말했는데 못 들었어 이 새끼야. 네?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캔나의 PP 무슨 뜻? 뭐뭐 였을리가. 뭐뭐 였을리 없다. 대답하세요. 슈드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해야만 한다. 슈드의 PP 무슨 뜻이니? 하, 했어야만 했다. 하, 였어야만 했다 이거잖아. 아, 슈드가 해야만 한다라. 그러면 하 였어야만 했다 이거잖아. 그래서 슈드의 PP는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슈드의 PP는 아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거잖아. 그래서 항상 후회야. 아 공부 좀 했어야 되는데. 어? 아 그 여자한테 고백했어야 되는데. 다 후회야. 슈드의 PP는 뭐라고? 후회. 하 였어야. 만 했다. 그래서 무조건 뭐다? 후회를 나타냅니다. 아이고 휘해 뭐야? 후회. 오케이? 이해되니? 이게 그렇게 시험 야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작. 쉬른 태부 비비. 얘들아 영화 좀 볼걸. 시작. I should have watched movie. 영화 보지 말걸. 시작. Have watched movie. 아니 고백할걸. 고백하다 영화 보니 propose. 시작. I should have proposed. 고백하지 말 걸. 시작. I shouldn't have proposed. 그 원래 고백하다가 영어로 됐어. 니네 그럴 리가 없잖아. 알려줘. 고백하다. 그 우리나라 말은 참 진짜 되게 아름다운 말이야. 그치? 고백하다. 나의 마음을 고백한다.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take her out, I'll take her out, I'll date her. 그냥 데리고 나갈 거야. 이게 고백하는 거야. 그치? 진짜 신기하지? 이상하지? 자, must have pp 해석 시작.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캔나 시작. 뭐뭐? 였음에 없다. should have pp 시작. 하였어야만 했다. might have pp 였을지도 모른다. 됐지? 뜻 다 써야 돼. 쓰세요. 니네 이거 과거로 써라. 과거로 쓰세요.
네? 자, 뜻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왔고. 2번 잠깐 보고 하세요. 헤드베럴 무슨 뜻이야? 이거 슈드랑 똑같은 거야.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거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야. 하는 게 좋겠어. 선생님 얘랑 다른데요? 얘는 약간 좀 뭐야 부드러운 거. 공부해! 그러니까 아니야 공부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근데 이거 부정형 뭡니까 대답? 그렇지. 이거 좀 이따 문제도 나오는데 헤드나 배를 쓰면 안 돼. 집중. 헤드 배를 나 쓰는 거야. 헤드 뭐 쓴다? 배를 나 쓰는 거고. 자, 나봐. 우드레더 무슨 뜻입니까? 우드레더 무슨 뜻입니까? 따라하세요. 차라리. A 하겠다. 차라리 뭐 한다? 차라리 A 하겠다. 뭐 하기보다? B 하기보다. 되니? 자, 영어로 한다. 나 차라리 집에 있을래. 시작. I would rather stay home. 너랑 노는 이. Then hang out with you. 플레이가 낫습니다. Hang out with you. 나 차라리 공부하겠다. 시작. I would rather study. 너랑 노는 이. Then hang out with you. 되니? 나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I would rather stay home. I would rather. I'd rather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얘는 뭐니 얘들아? Used to랑 would 어디서 많이 봤다? Would 어디서 봤니? 여기서 봤지? 이게 다른 뜻이야? 둘 다 무슨 뜻이야? 얘들아 여기 보세요. 딸의 습관 상태. 자, 습관인지 아닌지 상태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나 일요일마다 축구했어. 뭐야? 습관. 나 옛날에 코 팠어. 습관. 습관. 코를 파곤했어. 습관. 나 옛날에 튀기 있었어. 습관. 나 일요일마다 교회 갔어. 습관. 저기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 상태. 얘 머리 옛날에 길었었어. 상태. 얘 옛날에 예뻤었어. 상태. 됐지? 그러면 얘는 지가 예쁜 거 알아. 얘는 습관과 상태 둘 다 다 되는 거야. used to는. 얘는 습관만 됩니다.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둘 중에 뭐 쓸래? yes는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없어지는 문법 아니니? 얘 없어져. 근데 시험에 계속 나와. 아 진짜 짜증나. 그치? 얘만 쓰면 되잖아. I used to have a curly hair. 무슨 뜻이야? 옛날에 없을 머리였어. 뭐야? 상태. I used to go to church. 뭐야? 습관. 아니 이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은 머리가 커리 헤어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안 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이제 얘네 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대니 축제. 오늘 조리뽕 먹느라 씨 시간은 오늘 나 축제 많이 내준다. 28쪽에서 33까지. 얘들아 문제랑 풀어보세요. 문제랑 풀기. 그치? 원래는 뭐 더 그 다음에 복습 노트 3번. 오케이? 네. 리스닝은 안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 한 사람 손들어. 너 빨리 손들어. 둘은 오늘 거 해봐. 20과. 20과. 오케이? 그치? 오늘 단어 몇 과 배웠니? 얘네 7과래. 네. 7과라는데 왜 22 했어? 선생님. 자, 다음 시간부터 8과부터 해봅니다. 네. 알았지? 다음 시간 8과. 제 시험. 제 시험 7과로 봐. 7과. 오케이. 단어 몇 과? 8과. 아니, 지난번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